계절이랑 같이 뭔가 고민 때문에 속 꽤나 썩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전북 정읍으로 향한 제작진. 요즘에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다고. 예, 늘 항상 고민하고 계세요. 늘상 저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계세요. 저기 가보세요. 아, 저쪽이요? 예. 상작에 고민을 하시나요? 뭐 아주머니의 안내를 따라 집안 깊숙이 들어가고 빙방의 홀로 왕코 맞네요.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는 할아버지. 작품 구상 중. 아, 대체 그 고민거리가 뭐길래 이토록 괴로워할 것인지. 글을 쓰시는 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소설가시나. 요즘에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신문이 문제죠. 신문이요? 예. 칼럼 쓰시는 신문에 문제가 있다고요? 신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체 이게 또 무슨 말씀이야? 무슨 얘기인가? 이거 알죠? 같아요. 예? 그 뭐예요? 보십시오. 이거요? 예. 심심풀이의 제격이 낱말 퍼즐. 점차 이런 퍼즐이 줄어들고 있어요, 신문에. 예. 예, 그것이 저로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낱말 퍼즐 없어지는 게 뭔 대수라고 고민거리라는 건지. 옛날에 보니까 선뜻 이해되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세월 따라 변해버린 옛날 신문들. 몇 년도 거예요?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요? 색깔 변한 거. 중요 일간지 뒷장마다 있었던 낱말 퍼즐을 누구보다 애지중지 모아왔었다고. 모두 함께 풀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사들이 이 퍼즐을 날마다 이렇게 게재를 했었죠. 지방지나 일간지에서는 없고 스포츠 전문지만 이 퍼즐을 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낱말 퍼즐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무려 30년간 한눈 한번 한적 없이 수집해왔다는 할아버지. 하여튼 퍼즐이라고 생긴 것은 땅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남에 있건 전부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스크랩이 주무기인 할아버지답게 꺼냈다 하면 역시나 낱말 퍼즐이 가득.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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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도 끝이 없으니 반평생 함께한 역사가 손만 살짝 뻗으면 다 보일 정도. 저렇게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대단합니다. 어느새 책장을 한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아따 그 시기 참 겁나게 많아버려. 지난 30년간 할아버지의 마음을 꽉 채워버린 애인이자 동반자 낱말 퍼즐. 거실 바닥을 빼곡하게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아따 이게 다 몇 개다냐? 지금까지 모으신 낱말 퍼즐이 몇 개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봐도 대충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무기력을 짜녀? 세상에서 덧셈이 가장 쉬웠다는 친객의 담당 PD가 나서서 승부기를 했다. 매일 나오잖아요. 한 신문만 보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믿을 거라고 이 두 손 꽃. 아니 저걸 또 언제 세고 있어요 또. 이태리 장인처럼 한 장 한 장 한 장. 우리 한 시간 동안 셈을 한 그 결과. 정확하진 않은데 한 4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낱말 퍼즐 샀다. 4만 개?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많네. 이 정도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4만 장. 이런 열정의 증거물을 눈앞에서 지켜본 아내의 반응은. 이 제가 안 버렸으면 더 많을 거요. 예? 제가 안 버렸으면 더 많을 거요. 이 정도는 많은 양도 아니라는 말씀. 신문이며 뭐 예. 하여튼 모아놓은 거 그런 거 하여튼 트럭으로 네 개는 버렸어요. 트럭으로 네 개요? 10년에 한 번씩은 버렸을 거예요. 10년에. 지금 40년 살았거든요. 버려도 남는 게 이 정도니 낱말 퍼즐 때문에 다툼 꽤나 하셨을 듯.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침묵이 일주일 갔어요. 낱말 퍼즐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만드셔요? 없다는 할아버지. 이젠 그 마음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다 보니 퍼즐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급기야 이제는 직접 만들기까지. 저 공부가 많이 될 텐데. 왜? 가로 세로에 딱 들어맞는 단어를 고르는 게 까다로운 일이라고. 저 공부돼요. 금지옥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넣다 보니까 엽자가 또 엽멈멈멈 이 넉자가. 그렇지. 또 연결이 또 다른 단어가 돼야 되는. 이게 문제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엽기토끼 어때요? 엽기토끼. 아. 엽기토끼.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단어를 채우면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 앞에 또다시 신중해진 할아버지.